목표가 없는 삶은 인생을 낭비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집중하고 실천할 때 자존감을 키울 수 있고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력 위주가 아닌 기술로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만드는 제품 개발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실패와 도전의 반복으로 실력이 쌓이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우리 사회가 기술인들에게 가진 편견이 많이 사라졌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인으로서의 삶의 목표를 세워서 힘차게 살아가실 것을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노력과 열정 그리고 끈기인데요. 아주 식상하고 흔한 말 같지만 이렇게 노력과 열정을 다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하던 결국 적당한 선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인이 되는 과정 또한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좌절되는 순간에도 자신이 그리는 삶을 위해 인내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실행해 나가면 그 시간을 좀 더 행복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인이 되고자 한다면 기술을 배우는 것에만 전념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술인이 된다고 했을 때 바른 사람이 되어야지 또 좋은 기술인이 되어서 좋은 엔지니어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들이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기술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면은 선배 기술인들보다 더 높은 숙련 기술인들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사소한 목표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큰 목표보다는 한 달에 책 몇 권 읽기, 대회 나가보기, 성적 올리기 등과 같은 중간 목표와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러면 작은 목표부터 달성하다 보면 성취감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어 큰 목표로 다가가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